자, 지금 저기 저희 저 보시면은 지금 그물 망을 쳐놨는데 지금 저기 멧돼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한번 가서 확인해서 멧돼지면은 동네 어르신한테 잡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일단 한번 그물도 쳐야 되고 해서 보시면은 저쪽이에요. 제가 위치를 말씀드리면은, 네, 보이시죠? 이쯤, 예, 요게 지금 이쯤에 지금 있거든요.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밭을 다짐이 나왔잖아요, 그죠? 예예, 다짐이잖아요. 맞아. 요 지금 매물 속으로 와있게로. 매밀, 아 매물 속으로 왔을, 아. 속으로 이렇게 비우려고 하고 다짐이 나놓고. 맞아. 어허, 요도 다 집이 났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야, 저 지금, 예, 땅을 지금 파집이고 있네, 저. 야, 예, 여기가 주위가 산이다 보니까 멧돼지가 막 이쪽에서 지금 많이 내려옵니다. 많이 내려와서 지금 보시면은, 예, 저기서, 야, 지금 들러있어, 지금 씨, 휴식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저희는 어릴 때부터, 저도 당연히 조심해야 되겠지만은, 멧돼지가 사람을 공격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뭐, 발전기라든지 가족들이 있을 때, 자기네 새끼 있을 때, 이제 그렇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 노루라든지 고라니, 이제 그물망 쳐놨는 데다가, 보시면은, 예, 멧돼지가 이게 지금 와서, 여기 봐, 저 밀라쪽, 그죠? 예, 예. 보세요, 지금 공격하려고. 아. 자, 이렇게 지금, 예. 이게 참. 그렇습니다, 이게. 맞아. 거기 걸렸어요. 그물에. 네. 땅 파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 야. 야, 이게 멧돼지가 이게 참 산에 그냥 있으면 괜찮은데 꼭 이런 데 와서 또 피해를 가하긴 가해요. 이게 또 뭐 원래 자체 내가 이게 원래는 사람들보단 뭐 동물들이 뭐 자연의 주인이긴 하긴 하지만은, 이게 또 이런 그 야생동물들이 솔직히 밭, 논, 또 민가 이런 데도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일단 지금 요즘은 이게 이제 멧돼지는 개체수가 상당히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호랑이가 있어갖고 뭐 늑대라든지 이사하고 이제 개체수를 많이 줄이고 이제 이렇게 됐었는데, 이제는 멧돼지 개체수가, 예, 상당히, 예, 많아져서 지금 여러 지금 상황에서 많이 지금 이제 피해를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산에 다니시는 분들, 특히 등산하시는 분들이 멧돼지한테 치인다거나 농가에 쳐도 멧돼지에 치여서 이제 그런 피해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멧돼지가 또 아까 전 말씀드렸지만은 얘네들 새끼라든지 발전기 뭐 요런 때가 되면은 얘네들이 이제 미친 듯이 막 와서, 예, 사람을 공격을 합니다. 예. 네, 힘이 많이 빠져서 지금 힘이 많이 빠졌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멧돼지는 작든 크든 조심하세요. 여러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이게 참 보세요. 와, 덤벼드는 거 보시죠. 예. 그러니까 이 덩치가 지금 얘는 그래도 좀 적은데 지금 수컷이에요. 덩치가 크게 만약에 덤벼든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난리납니다. 예.
야, 대박 대박. 눈 보세요, 눈이 와. 대박이야 대박. 이제 땅을 다 파요. 보세요, 땅 파는 것만 보세요. 땅 파는 것만 봐도. 그리고 이게 진짜 거의 뭐 포크레인이 와서 팔 정도로 심각할 정도로. 예. 네. 그런 상태입니다. 와. 대박입니다, 여러분들. 와. 참. 여기 보시면은 작물들이 여기 지금, 예, 콩이 심어져서 이런 콩도 막 다 디비갖고 있는데 지렁이도 먹고 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와, 코라도 파는 거 보세요. 와.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그 총포 하시는 분들 지금 저 수렵꾼을 아마 지금 통화를 했고 마을에서 이제 멧돼지 잡으시는 분이 와서 잡는다고 합니다. 잡아서 요거는 또 유해 조수다 보니까 또 처리를 하기 때문에, 예, 하, 여러분들 진짜 멧돼지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귀엽고 또 불쌍할 수도 있는데 불쌍하죠. 예, 쟤네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산에서 조용히 살면 되는데 민가에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이런 그물에 걸려서 이제 산에 워낙 먹을 게 없다 보니까 내려와서 먹고 뭐 이렇게 지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먹고 가는 건 괜찮은데 솔직히 이런 텃밭을 보시면은 연세가 이제 많으신 분들은 이거 정리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또 나이 드신 분들 일하다가 멧돼지들이 또 치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뭐 그런 이제 인사가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좀 많이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좀 개체수를 줄이긴 줄여야 되는데 지금 멧돼지의 천적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렇게 이제 초원에 한 번씩 이렇게 왔을 때 본인들이 예전에 어릴 때 뭐 멧돼지를 좀 잡고 이렇게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은 좀 덜한데 그래도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뭐 청년들 또 장정들이 와서 멧돼지 내가 한번 잡아볼게 절대 그러지 마세요. 괜히 그랬다가 진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멧돼지는 지금 독립분들이 와서 예, 지금 한다고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딱 요 지금 뭐 끈에 모여갖고 지금 멧돼지가 예. 올라가려 그래요. 예. 올라가려면 못 올라가죠 지금 걸려갖고 이게 목노가 아니고 이게 지금 저거예요 지금. 예, 요 줄에 줄 나일롱 줄에 걸려갖고 지금 저 발목에 지금 잡혀서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와 이게 지금 힘이 좀 빠지긴 빠지고 있는데도 이게 얘네들 힘 비축을 하고 있어요. 와. 대박이네, 대박. 야, 거울 좀 보세요. 파는 거 보세요, 파는 거. 아, 제가 파면서 멧돼지를 먹어요. 멧돼지란다. 땅속에 있는 지렁이하고 힘이 예. 너무 좋습니다. 와. 이야 좋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뭐 딴 건 아닙니다. 예. 작든 크든 조심하셔야 되고 이런 거는 이제 그 나라에 면사무소라든지 신청해서 얘기를 하면은 또 잡아주고 또 동네 이장님한테 얘기를 하시면은 동네에 뭐 포스가 있으면은 포스가 와서 잡거나 또 처리를 해줍니다.
참 이게 농사도 짓기도 힘든데 보시면 이렇게 야생동물이 또 피해를 주면은 좀 많이 힘들어요. 예, 많이 힘들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멧돼지 조심하셔야 되고 또 특히나 이쪽 일하시는 분들 다 고령화로 다 되어 있다 보니까 어르신 분들이 예, 피해를 많이 또 겪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초원에 놀러 오셨다가 뭐 이런 사례가 있으면은 동네 이장 예, 빨리 처리해 줍니다. 또 혹은 동네부도 아시는 포스가 있으면 또 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아마 동네에 있는 이 밭주인 혹은 이제 이장한테 얘기를 하는 게 가장 낫겠죠. 예. 야 포스가 여러분들 장난 아닙니다 진짜. 저걸 여러분들 만약에 산에서 만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기절초풍 할 겁니다. 기절초풍이에요 진짜. 자 하여튼 저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말씀드렸고 요거는 이제 이장님이 처리를 한다고 하니까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예. 하여튼 한창 요 시기가 또 멧돼지가 많이 출몰을 하니까 특히 등산하시는 분들 또 일하시는 분들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